계속해서 달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달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5도, 구미 24, 안동 23.3, 포항 2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 모레 새벽까지 대구 경북 내륙은 5mm, 경북 동해안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2도 등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등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아직 두달 남짓 남았는데 벌써부터 혼탁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불법 혼탁 양상이 심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4년 전 지방선거 때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에서 벌써 돈선거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것인데 불법 탈법 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여당의 당내 경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88건입니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의 적발 건수 88건에 비하면 2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그만큼 혼탁하고 과열됐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품을 뿌린 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았고, 불법 인쇄물을 유포하거나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로 적발된 것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이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선거 분위기가 가열된 면도 있고, 또 선관위에서 광역조치를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수사나 내사를 하고 있는 선거사범 106명 가운데 경북이 93명으로 10중 9이 경북의 농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당 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 검품 살포와 같은 과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가벼운 사안이라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달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구체육관에서 사전투개표 시연회를 열고 투표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는 다음 달 30일과 31일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신분 증명만 되면 할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 투표용지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바뀌고 후보자 이름 기재 순서도 선거구별로 바뀌는 가로형 순환 배열식이 도입됐습니다. 오락가락 혼선을 빚어온 새누리당 대구시장 선출 대회 날짜가 20일 오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대구시장 후보자 선출 대회를 오는 20일 오후 1시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당이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대구 중구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재공모한 결과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과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심현정 예비 후보 등두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구미시 지산 일길 A씨의 집에서 54살 최모 씨가 둔기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가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최 씨가 친형이 가출 신고를 한뒤 이틀 만에 A씨의 집에서 발견됐다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산격중학교 별관 4층 화장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는데 불이 난 건물에는 수업이 없어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월배시장 안에 있는 슈퍼마켓 1층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에는 서구 평리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지만 48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대구시 동구 동우동의 한 가정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옷에 불을 붙여 부인 40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난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뒤 휴대폰을 꺼놓은 채 잠적했다가 경찰이 회유하자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찰서에 출두했는데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달아난 이유 등을 캐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대구의 저녁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지난달 기준 332명으로 저녁 8시 이후에는 교직원이 퇴근해서 학교 보안관 등 소수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전국시도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4조 7,900여억 원으로 전달보다 4.2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시장의 시가총액은 1,311조 원으로 전월보다 0.95% 상승에 그쳐 대구의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도 2월에 비해 각각 8.1%와 11.9%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